사람들은 이 잔디 하면 또 잔디밭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이 저 역시도 그렇고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잔디밭에 가서 누워서 책도 보고 자연스럽게 나무 그늘 밑에서 잔디에 누워서 즐기는데 왜 우리나라는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 아주 이렇게 보기만 하는 잔디로 만들어 놨는지 이런 부분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즐겁게 이 잔디밭에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조 잔디를 시흥시에서 깔아보면 어떠냐라고 로비 또는 영업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조잔디를 대기업이 하니까 인조잔디를 깔면은 이익이 생기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조잔디가 가지는 엄청난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죠. 인조잔디는 엄청나게 유해하고 중금속 덩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코 싸지도 않습니다. 매년 이걸 7억을 들이고 조성을 하면 대체로 내구년을 한 5년 정도 보는데 3년이면 벌써 못 쓰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5년이 지났을 때 이걸 다시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폐기할 곳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폐기하지 않고 그 위에서 다시 덮어서 사용하는데 언젠가는 그게 굉장한 문제가 될 겁니다. 국내에는 이 잔디 연구가 아주 그런 단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잔디면을 어떻게 조성할 건가 하는 연구도 거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직접 실험하면서 또 자문 받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고 무식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어도 결코 시도하지 않았을 거고 또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로 그만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뭐 쓸데없는 짓 한다, 예산을 낭비한다, 뭐 잔디가 수생식물이냐, 논에 되느냐 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포기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이 잔디가 생명도시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된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인조잔디보다 더 싸게 조성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용역이나 뭐 이런 일로만 처리를 하다가 직접 우리가 투입돼서 했는데 야 무모함이 현실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도 되고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멋진 프로젝트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밥밥에 강한 S311이라는 품종 종자가 여기 시흥시에 우리나라에 처음 재배되는 잔디였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어려움이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될지가 모든 게 다 막막했습니다. 한 발짝 나가기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파종하고 나서 다 죽으면 어떡하지? 물을 줬는데 얘들이 싹이 안 나면 어떡하지? 싹이 났는데 깎을 장비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잔디에서 놀기만 했었지 잔디를 만든다는 거는 상상도 못 했었고요. 만드는 곳에 딱 가니까 사실 그냥 논이었었어요, 논. 논에다가 어떻게 잔디를 심을지 막막했었죠. 뭐 기술적인 정보도 없었고. 사실 농사라는 걸 처음으로 해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풀을 그 넓은 그 논 바닥에 있는 풀들을 다 자르고 그걸 풀을 걷어서 짊어지고 논 밖으로 꺼내는 작업들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었죠. 그렇게 큰 비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68일간 동안 비가 꾸준히 쏟아졌습니다. 곳곳에 물이 차고 그 물을 찬 곳을 볼을 내서 물을 빼고 그러면 그 사이에 잔디가 녹는다고 합니다. 물에 녹아서 썩는 냄새가 그 하수구 냄새와 유사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심한 곳은 수중 펌프로 팠다고 하시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수중 펌프로까지 팠습니다. 우롱이라도 하듯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필 해서 이 모양이냐. 정말 비난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9월달이 되니까 다시 잔디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회복을 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매일매일 달라지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다시 이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잔디한테 힘을 얻어가지고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했죠. 그게 다 살아나가지고 지금 맨땅에 그린에 잔디밭에 이렇게 맨땅에 그린 운동장이 되어 있죠. 거기서 공찬 사람들 보면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제가 2012년도에 여기 시흥세무서에 근무했을 때 당시에는 이 뒤편에 다 이 잔디밭, 뭐 풀밭, 갈대밭 할 거 없이 이렇게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뭐 방문하시는,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딱 봤을 때 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고 2년 후에 다시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오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놀랍고 되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올라요. 발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천연잔디니까 부드러우면서도 발에 이제 열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 동료분들도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유럽의 공원하고 한국의 공원이 너무 많이 다르죠. 유럽의 공원에 가면 일단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들이 그늘을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 공원들은 이 법령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조만한 근린공원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막구적 파그라를 하시오, 교목을 심으시오, 관목을 심으시오, 모래 운동장을 만드시오, 미끄럼틀 설치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좁은 공간에 오밀조밀하게 돈을 많이 들어가 만들어 놓는데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아무도. 이걸 바꿔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흥시부터 이 잔디밭을 넓게 가져가고 그늘을 제공해 주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잔디밭에 들어가시지 마시오 아니라 와서 책도 보고 볼도 차고 산책도 하고 이런 공원으로 바꿔 가야 됩니다. 맨땅의 그린 이름을 들으시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이 나시죠? 이름을 저희가 지었는데 우리 시흥시 곳곳에 이렇게 맨땅이 많습니다. 맨땅이 많고 또 풀밭이기도 하더라도 활용을 못하는 풀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풀밭이나 맨땅들을 저희가 잔디밭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초석인 잔디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시흥시 곳곳을 맨땅을 그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